Let's make this love last till Valentine's. Let's spend this night together. Let this fire burn inside our hearts. Let us soak in all the pleasure. 여러분, 제가 완전 환승연애에 빠져있어요. 혜은님 사랑해요. 전체적인 이미지랑 선이 부드럽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약간 청순한 느낌이잖아요.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은 제 얼굴에서 그리고 우리 미우들 얼굴에서 타고나게 여리여리한 느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거 다 포인트 지켜가면서 메이크업 해볼 겁니다. 요철 심한데 얼굴 건조하게 만드는 실리콘 매트 프라이머 안 맞으셨던 우리 건성 미우들은 이거 되게 잘 맞을 거예요. 깔끔하게 음영을 연출할 수 있는 데일리 그 자체 팔레트고요. 이제 딘토의 글로시 틴트를 사용할 건데 여러분 이게 진짜 왜 안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왜 도대체 이걸 아무도 모르시는 거죠? 안녕 미우드 제이미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애 프로그램에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고 나온 제이미라고 하는데 저는 외모 안 봐요. 제 이상형은 차은우랑 서강준 정도? 무난한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완전 환승연애에 빠져있어요. 미우들, 환승연애 보는 미우들 많죠? 나 진짜 미치겠어. 아, 형규 씨랑 한 번 꼭 김밥천국에서라도 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나는 정말 형규 씨에게 빠져있어요. 그리고 덩달아서 혜은님에게 그냥 사랑에 빠져서 혜은님 팔로우 했거든요. 제가 진짜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 걸 좋아해요. 아무래도 좀 일찍 결혼을 하고 일찍 애를 낳아서 우리 미우들은 한창 시기, 그 20살 초반 있죠? 20대 초반을 저는 결혼 생활로 날려먹어가지고 그 한창 좋고 풋풋한 시기에 뭐 대학교 과팅 이런 것도 못 해보고요. 미팅도 못 나가봤어요. 그리고 연애라고 제대로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저는 정말 온실 속의 화초 마냥 깜깜한 우물한 개구리 새끼 마냥 밖을 못 보고 즐길 걸 못 즐기고 살았기 때문에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대리설렘을 자주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다 챙겨봤었는데 아 특히나 남자나 여자나 시선을 끄는 딱 등장하면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모든 출연진들의 호감을 탁 사는 그런 출연진분들이 한 명씩 계셨잖아요. 다 각 연애 프로그램마다 제가 지금 혜은님에게 빠져있거든요. 혜은님 사랑해요. 아무튼 네. 제가 그런 분들 보면서 탁탁탁 느낀 건 그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구나. 뭐 전체적인 이미지랑 선이 부드럽고 처음 봤을 때 말을 걸면 상냥할 것 같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약간 청순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공통점이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은 제 얼굴에서 그리고 우리 미우들 얼굴에서 좀 선이 부드러워 보일 수 있고 타고나게 여리여리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웃을 때 이뻐 보일 수 있도록 이런 거 다 포인트 지켜가면서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브랜드는요 딘토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요 아이라이너로 여러분께 엄청 영업했었어요. 이 아이라이너 제가 2021년부터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아이라이너인데 오래전부터 나랑 짝꿍이었던 미우들은 이거 기억할 거예요. 이 아이라이너로부터 알게 되고 그 브랜드 제품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이 702번 팔레트도 여러분께 여러 번 소개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이거 쓸 때는 정말 뷰티 유튜버나 주변에서 이 브랜드 쓰고 있거나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막 그렇게 유명한 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딘토라는 브랜드가 워낙 감성적이다 보니까 점점 유명해지더니 나 딘토라는 브랜드랑 처음으로 협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정말 예전부터 사용했던 브랜드고 정말 좋아했던 제품들인데 딘토 브랜드가 사실 제가 이 브랜드의 제품들을 잘 쓰고 있는 걸 알고 계셨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협업을 하게 돼서 저 진짜 기쁩니다. 아무튼 이 브랜드 미우들께 제가 워낙 소개를 좀 했었지만 제대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딘토라는 브랜드는요 감성 자체가 진짜 여리여리하고 정말 인스타 감성 그 자체입니다. 요즘 트렌디하다는 비건 브랜드입니다. 비건 아니면은 또 안 사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 비건이에요. 제품들도 정말 전체적으로 데일리하고 엄청 부드러운 컬러들만 존재해서 화알못 분들도 사용하기 좋고 평소에 과하지 않고 은은한 청순 메이크업 좋아하는 미우들이 그냥 취향 저격당할 브랜드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장바구니에 무조건 하나는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특이한 게 고전 문학에서 따온 이름들이에요. 그런 데서 영감을 받은 컬러들이라서 정말 부드럽고 고급진 데일리 무드예요.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해왔 아 여긴 진짜 떴으면 좋겠다 하는 브랜드와 첫 협업하는 거라 말을 많이 더듬을 수도 있어요. 거슬린다면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 피부는 깨끗해야지 호감을 사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반박 불가예요. 저도 피부가 약간 이렇게 울긋불긋 열꽃이 짜증나게 잠깐씩 나는 사람으로서 정말 공감하는 건 피부가 깨끗해야지 호감도를 크게 살 수 있거든요. 오늘 피부 표현 예쁘게 할 거거든요. 먼저 프라이머 사용할게요. 이건 딘토의 운초 블러 피니쉬 폼 프라이머고 저도 이번 협업으로 인해서 처음 써보게 된 프라이머인데 정말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해야 되고요.
이렇게 폼 형식으로 되게 촉촉한 워터 제형의 거품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얼굴에 샥 올리면 되게 촉촉하게 수분 충전해주면서 피부결이 샥 메꿔지거든요. 요철 심한데 얼굴 건조하게 만드는 실리콘 매트 프라이머 안 맞으셨던 우리 건성 미우들은 이거 되게 잘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모공이랑 결 정리해준 다음에 아무 스펀지로요, 여러분. 프라이머를 이렇게 얼굴에 밀착시켜주세요.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자, 이제 파운데이션 사용할 건데 여기 딘토에는 두 가지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딘토 운초 블러 매트 파운데이션이에요. 패키지 미쳤죠? 여기 그냥 다 패키지가 보시면 이렇게 감성적이에요. 인스타 크림 필터 쓰는 갬성 미우들을 확실히 노린 그런 브랜드예요. 색깔은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퓨어 운초랑 얘 세이지 운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퓨어 운초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딱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요런 제형들이 정말 피부에 밀착력이 좋거든요. 너 꾸덕하지 않고 흘러내리는 애들이 얇고 밀착력 있게 피부 표현하기 좋아요. 이렇게 피부에 올리는데 엄청 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파데입니다. 우리 미우들은 이제 지겨울 거야. 겉보석초. 제가 그 키워드에 미쳐있잖아요. 제가 정말 얇게 발리고 겉보석촉하고 마무리감이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진짜 좋아해서 광고를 받아도 그런 애들만 광고를 받았고 마켓도 그런 쿠션을 마켓을 했었는데 이 파데도 마찬가지로 정말 얇고 두껍지 않게 깨끗하게 올라가는데 또 이렇게 올릴 때 뻑뻑한 불편함이 전혀 없거든요. 자, 이렇게 피부표현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파우더를 해볼 건데 파우더는 아 이건 꼭 사용해야 돼요. 아멜리의 네이키드 파우더 내추럴 베이지입니다. 브러쉬를 파우더 위에 둥글게 굴려주세요. 이래야 파우더가 베이스 위에 균일하게 올라가거든요. 바닥에 이렇게 굴려서 덜어내고 저는 좀 코 쪽부터 두들기는 편이에요. 코에 제일 기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코 위에 조금 단단하게 쌓는 느낌? 그리고 팔자주름 쪽에요. 주름 끼는 거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기름을 잘 없애줘야지 팔자주름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거든요. 자, 이제 이 위에 이 팟컨실러 사용할 건데요. 브러쉬 사용해서 파우더를 발라주고 나서 이렇게 위에 사용을 해주셔야지 고정력도 높아지고 팟컨실러가 좀 더 잘 올라가거든요. 자, 이제 쉐딩 꿀팁 날라간다. 받아먹어. 자, 이거는 롬앤 쉐딩인데 이걸로 우리 코 쉐딩 꿀팁 한번 선보이도록 할게요.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준 다음에 한번 털어내고요. 코를 조각내주시면 되는데 먼저 처음에 이렇게 뭉툭하고 코벽까지 제대로 긁어가면서 음영을 확실하게 줍니다. 이때 중안부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코 전체를 이렇게 칠해줄 필요가 없어요. 눈썹뼈 밑에서부터 이렇게 쉐딩을 하면은 얼굴이 강해져 보일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코가 연결되는 부분 있죠. 여기를 살짝 터치를 합니다. 일자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와서 쉐딩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쉐딩을 할 건데 귀 밑에서부터 턱선 라인이 중앙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점점 위아래로 퍼뜨리는 거예요. 중앙선이 제일 조금 더 진해야 되고 음영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여기 두툼한 이중턱은 조질이. 자, 이거 완전 꿀팁이에요. 이거 레브론 스킨라이트 하이라이터인데 조금 핑크빛 도는 파우더 컬러거든요. 살짝 쉬머펄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자글자글하게. 얘는 이렇게 제가 데이트 메이크업 할 때마다 사용했던 제품이거든요. 압구정에 있는 메이크업 샵에서 제가 얻어온 꿀템이고요. 이거 어떻게 쓰냐면 웃을 때 뽕긋 올라오는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앞볼 꺼졌던 분들도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앞볼이 꺼지면 사람이 피곤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생기가 올라가면 호감상으로 가는데 원 스텝을 더 밟을 수 있는 느낌? 그리고 저는 이거를 하이라이터 존에 올려주는 편입니다. 나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아이 메이크업은 다른 카메라로 가져갈게. 딘토에는 총 5가지 섀도우 팔레트가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7015와 최근 완전 뉴 신상 705 이렇게 두 가지 섞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오늘 제가 완전히 추천하고 싶고 우리 미우들이 그냥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팔레트입니다. 먼저 이 제인 오스틴 팔레트를 사용을 할게요. 이 702번 팔레트와 굉장히 좀 흡사하게 감성적인 무드 그대로 가지고 있는 딘토의 거의 메인 팔레트인데 제가 자주 쓴 이 더럽혀진 7025 팔레트는 좀 펄이 있는 무펄 섀도우도 있는데 얘는 완전히 매트 섀도우예요. 깔끔하게 음영을 연출할 수 있는 데일리 그 자체 팔레트고요. 컬러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한 컬러 한 컬러 다 눈 방향, 동서남북 그 어디에 사용해도 예쁘게 연출되는 데일리용 컬러들이거든요. 이 팔레트는 정말 우리 똥손 미우들이든 화자랄 미우들이든 그냥 가지고 있으면 활용을 100% 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컬러예요. 다 음영 컬러로 구성된 무펄 팔레트라 포장가치 100%입니다. 가끔 보면 무펄 팔레트라고 나와가지고 컬러들이 하나하나 다 칙칙하거나 막 엄하거나 컬러가 다양해도 어떤 컬러 하나는 막 못쓰게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요 딘톤은 제가 이 브랜드를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진짜로 이 701호나 이 702호나 다섯 가지 팔레트 다 버릴 컬러 하나하나 없어요. 다 레이어링하기 좋은 맑은 음영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요 두 번째 요 705호 팔레트는 이번에 신상인데요. 완전 뉴트럴한 모브 컬러예요. 쿨톤에게 완전 추천하는 팔레트예요. 근데 웜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뉴트럴한 색감이라서. 얘는 보시면 아까 701호와 다르게 무펄이랑 글리터랑 포인트 섀도우까지 다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베이스부터 글리터, 포인트까지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섀도우들로 사용을 할게요. 자, 이제 바로 이 701호의 여기 엘리자베스 컬러를 베이스 컬러로 사용을 할게요. 눈가가 완전 깨끗하게 정리되는 컬러거든요. 이렇게. 이 컬러가 살구빛 베이지라서 약간 그 다크서클 잡을 때 삶은 컬러로 많이 잡잖아요, 칙칙함을. 이 엘리자베스 컬러도 살짝 피치빛이 나니까 눈밑 칙칙함이 싹 잡힙니다. 그리고 바로 요 메리앤 컬러 사용할 거거든요. 뿔그스름한 컬러인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사람 홀린다는 도화살? 그런 느낌. 쌍꺼풀 라인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맑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방금 처음에 바른 컬러랑 레이어링하면 진짜 예쁘게 연출되거든요. 그리고 언더에도 해줘야겠죠? 여러분, 여기 이제 포인트인데요. 눈을 약간 가식적으로 웃은 다음에 브러쉬를 요 밑에 껴서 음영을요 아래로 내려주면서 삼각존을 넓혀서 음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눈 밑에 음영을 넣어야지 눈이 좀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도 이렇게 눈 위에 막 음영을 차곡차곡 진하게 안 쌓는 게 트렌드라서. 자, 이렇게 예쁜 음영이 완성이 됐어요. 은은하죠? 진짜 이쁘다.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그 705호의 이 모브 글리터, 모브 펄을 사용을 할 건데요. 좀 더 핑크 느낌이 올라오면서 되게 오묘하게 뉴트럴하게 이뻐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릴 건데요. 아이라이너 절대 진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은은해야 되잖아요. 은은한 아이라이너 여기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로 그려주시면 그냥 꿀팁 그 자체입니다. 이거 제가 2년 가까이 쓰고 있는 요 붓펜 라이너의 펜슬 버전이거든요. 되게 애쉬한 브라운 그림자 색상이에요. 요 컬러랑 인더 다크 컬러도 있어요. 조금 더 진한 거. 애쉬 다크 브라운 컬러도 있고 그 중간 컬러인 애쉬 초코 브라운 컬러도 있거든요. 눈동자 색이랑 비슷한 인더 미드 요걸로 할게요. 아이라인을 진짜 얇게 점막에만 살짝 채우고 눈동자가 살짝 반짝해 보이기 위해서 눈동자 부분만 아이라인을 조금 더 높이 올려 그렸어요. 그리고 요 인더 라이트 컬러 있죠? 요 컬러. 요 컬러로 눈 앞머리 부분에 그리고 눈동자 밑부분 선을 그어줍니다. 은은하게 커 보이는 느낌? 요 랑데뷰 컬러라고 울먹 로즈 컬러인 아이라이너도 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시중에 나와 있는 제가 쓰는 미트임 라이너 중에 제형이 제일 무난하거든요. 너무 미끌거리고 너무 무르지도 않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아서 쓰기가 좋아요. 자, 이제 미트임 꿀팁 나갑니다. 받아먹으세요. 눈동자 라인 한 번 더 긁고 각도를 너무 꼬막눈처럼 이렇게 눈꼬리를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각도를 원래 일자로 그렸다면 조금 더 이렇게 내려주세요. 광대 쪽으로. 좀 더 밑으로 내려온 느낌으로. 자, 이제 이거를 섀도우로 풀어줘야지 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거 아까 썼던 701호의 요 컬러, 요 컬러도 괜찮고 그리고 705호의 요 컬러나 요 컬러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요 컬러, 705호의 요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라인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썼던 아이라이너로 꼬리를 눈매 따라서 살짝 빼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사용한 앵컬러를 가지고 아이라인을 좀 풀게요. 눈끝에. 이렇게 아이라인 먹여주니까 확실히 꼬리가 더 자연스러워졌죠. 진한 느낌이 싹 빠졌어요. 자, 이제 드디어 속눈썹을 붙여보겠습니다. 요거는 11mm 딥 오렌지 깜빡 속눈썹 1mm 일기둥이고요. 이게 속눈썹을 은은하게 붙여줘야지 또 느낌이 살거든요. 자, 속눈썹 다 붙였고 아이메이크업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너무 이쁘죠, 색깔? 이렇게 해주시고 마스카라는 딘토 마스카라인데 이거는 완전 애쉬 블랙 컬러예요. 뿌렷하지 않고 은은하게 발색되는 마스카라거든요. 오늘
웨이크 포인트가 은은인 거 아시죠? 은은 존예 존예 느낌 만들어 놓고 705의 펄땡이 사용해서 애교살 쪽에 넣어주세요. 과하지 않게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화이트시한 펄 사용해서 눈 앞머리에도, 그리고 마무리 언더래쉬 컬링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메이크업 끝이 났고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는 뉴트럴한 누디 블러셔가 있어요. 네, 이것도 막 그렇게 텁텁하지 않은 컬러고 조금 밝은 편의 누디 블러셔고요. 이거는 발레리나 핑크, 뽀얀 핑크 컬러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섞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디 로로키 컬러를 얼굴 광대 감싸면서 쓱 한번 넣어주세요, 색감을. 분위기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 뽀얀 발레리나 핑크 컬러 메리오웰 색상으로 웃으면 뽕긋 올라오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터치해서 화사하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블러셔 레이어링 해줘서 이 앞쪽을 훨씬 명도가 좀 더 높은 컬러로 밝혀주시면 웃을 때 예뻐 보이거든요? 그리고 코토리 베이지 컬러랑 애쉬 그레이 컬러 섞어서 눈썹을 그려볼게요. 둘 다 딘토 거고 얘가 되게 재질이 하드하니까 신경 써서 그려주세요. 물러 터진 재질이 아니라서 좋기는 해요. 이제 립을 발라볼게요. 립은 먼저 바르기 전에 딘토의 아이펜슬 눈 밑에 바랐던 이 랑데뷰 컬러 있잖아요. 이 로즈 컬러를 사용해서 입술 외곽에 틀을 그려줄게요. 립 라이너처럼. 손으로 비벼가면서 그려주면 살짝 오버립 효과가 예쁘게 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오버립 스틱을 사용해서 입술 안쪽을 잡을게요. 이제 딘토의 글로시 틴트를 사용할 건데 여러분 이게 진짜 왜 안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왜 도대체 이걸 아무도 모르시는 거죠? 이거 빈토의 글로 글로이 립 틴트인데요. 패키지부터 보세요. 너무 감성적이죠? 컬러가 되게 많아요. 컬러가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오늘 203호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모브 립이거든요? 딘토의 글로시 틴트가 엄청 쫀쫀하게 발리면서 밀착력 있게 입술에 착 붙어가지고 되게 촉촉해요. 컬러감도 진짜 선명하게 예쁘게 잘 나오는 글로시 틴트입니다. 제가 입술 바르기 전에 각질이 살짝 있었는데 그게 싹 눌러지고 밀착력도 좋거든요, 이게. 웜톤이 쓸 수 있는 컬러, 그리고 이렇게 뉴트럴한 모브 컬러도 있고 제가 여름 브라이트로서 진짜 좋아하는 립이 이거거든요. 205호. 이거 진짜 이뻐요. 열화가 사용하면 진짜 이쁜 립. 자, 이제 하이라이터 해주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베네피트 하이라이터고요. 코끝이랑 콧대 슬쩍 올려주시고 웃을 때 앞볼 튀어나와야 되니까 코쉐딩 브러쉬에 묻혀서 앞볼 꺼진 부분이나 앞광대 볼록 올라오는 부분에 쓱 묻혀주세요. 은은하게 광이 살거든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은 딘토라는 제가 정말 옛날부터 알리고 싶었고 제가 진짜 브랜드 대표였으면 좋겠다 싶었던 데일리에 사용하기 좋은 은은하고 부드러운 무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함께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 제품들은 아까도 제가 계속 어필을 하였지만 평소에 10초 만에 하고 나갈 화장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메이크업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거나 사셔도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은근히 브랜드 내에 꿀템이 되게 많으니까요. 우리 미우들에게 잘 맞는 아이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메이크업을 끝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나가서 환승연애 다 씹어먹을 수 있겠다, 제가 칡뿌리를 씹어먹는 것처럼 씹어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